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은 밥 같은.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오늘도 또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런칭 캘린더에도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발매를 한 모델이 있었어요. 바로 나이키 킬샷 2라는 모델인데요. 나이키 킬샷 하면은 얼마 전에 OG 모델이 한번 발매가 됐었죠. 나이키 공홈에서 저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어퍼가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터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스위드 가죽이 들어가 있었던 모델이었던 반면에 이 킬샷 2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9년도쯤에 J.Crew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퍼를 가죽으로 변경하고 쉐입도 살짝 더 슬림한 그런 형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쉐입 때문이었는지 뭐 가죽 어퍼로 변경돼서 그런 건지 둘 다여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 킬샷 2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보기에도 뭐 테니스와 같은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아쉽지만 지금 나이키 공홈에는 솔드아웃이 된 상태고 리셀 앱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한번쯤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뭐 박스는 굉장히 평범한 나이키의 레드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위쪽에는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도 나이키 스우시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킬샷2 레더라고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 센티미터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432997-107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싸구려는 아니고 살짝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기름종이 같은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 자체는 너무나 심플하죠. 누가 봐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 OG 모델과는 다르게 어퍼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가죽의 질감도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상당히 뭐 심플한 모델이니까 디자인 먼저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신발의 바깥면을 뭐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천천히 둘러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뭐 이런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아무리 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구입한 시점에는 이 네이비 컬러의 스우시 모델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어퍼 모델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솔드아웃이 된 것 같더라고요. 토박스 쪽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킬샷이라고 하면 처음에 테니스화로 나온 신발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화가 한동안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신었던 리복의 펌프 모델도 그 펌프 모양이 테니스공 모양으로 생긴 그런 모델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테니스화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고 토박스 부분은 뭐 군더더기 없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이드 가피에서부터 토박스까지 전체적으로 한 장의 가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월 부분은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져봤을 때 이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신발을 신다 보면 이 부분이 당연히 접히기 마련인데 조금 뻣뻣한 가죽을 사용하면 금방 가죽이 뭐 해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져봤을 때 뭐 상당히 부드러워요. 스웨이드 가죽 파트는 만져봤을 때 뭐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소 격렬한 운동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의 내구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웨이드 가죽 파트에 쓰인 실도 그레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컬러 의 통일감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도 역시나 이렇게 회색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U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스티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신발끈은 뭐 상당히 평범한 칼국수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끈의 컬러도 가피 컬러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아이보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의 혀 부분은 이렇게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살짝 하늘색 톤이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질감은 뭐 우리가 패딩에서 많이 느꼈던 바스락거리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엔 이렇게 하나의 직물을 더 덧대 놓고 나이키와 스우시가 네이비 컬러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에는 뭐 항상 그렇듯이 스우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고 아래쪽에는 Made in Indonesia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은 이렇게 바깥쪽하고는 조금 다른 조직감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신발끈 구멍이 있는 부위에 이 스웨이드 가죽도 토박스 쪽에 있는 스웨이드 가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단단한 강도를 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신발끈은 뭐 꽉 묶더라도 내구성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신발의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칭이 세로로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이 뭐 상당히 심플한 신발이어서 그런지 이런 스티칭도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가피 위에는 이렇게 네이비색 컬러의 수우시가 길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수우시 부분은 합성 가죽을 사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수우시의 꼬리가 이렇게 길게 쭉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이 신발의 전체적인 슬림한 쉐입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뭐 항상 그렇듯이 가피의 이 실이 수우시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다른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힐컵 주변부는 또다시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쪽에도 뭔가 안쪽에 보강재가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폰트를 이용해서 나이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안쪽은 당연히 신발의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은 일단 발목 주변부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만한 충전재, 쿠션, 패드 같은 게 거의 들어가 있진 않아요. 뭐 살짝 있긴 한데 로탄 모델이고 이렇게 쿠션까지 없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 부분을 잘 잡아줄까라고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잠깐 신어본 바로는 의외로 일체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 부분만 이렇게 메쉬 타입의 직물로 감싸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역시나 뭐 하얀색이기 때문에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이 부분이 뭐 오염이 되는 건 피하기는 힘들겠죠. 인솔을 꺼내려고 했더니 스펀드를 상당히 세게 붙여놔서 잘못 뒀다가는 인솔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은색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살짝 들어봤을 때는 그레이톤의 합성 수지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두께도 뭐 상당히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연두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가까이서 보면은 뭐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뭐 이런 인솔의 구성이나 컬러가 클래식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굽의 높이는 밖에서 봤을 때 요 부분까지 높이가 한 3cm 정도 되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위는 이거보다 조금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한 2.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역시나 뭐 돌덩이 같은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바닥면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뭐 클래식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솔과 아웃솔이 같은 컬러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테니스화로 나왔던 신발이어서 그런지 뭔가 테니스 코트에서 접지력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혀는 안에 충전재가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 두툼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꽤 얇은 그런 두께의 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킬샷2 레더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너무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고 지금 봐도 이쁘지만 뭐 10년 후에 봐도 그대로 이쁠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착을 해서 시착했을 때 느낌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의 킬샷2 레더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킬샷 OG 모델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으니까 OG 모델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2008년? 9년 정도에 J.Crew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처음 발매가 됐던 모델이에요.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발매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이키 공홈을 통해서 발매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뭐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킬샷이라는 모델이 처음 발매됐을 때는 나이키의 테니스화의 헤리티지를 되살리는 의미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테니스화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니커즈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웃솔의 패턴이 조금 더 코트에서 그립력을 확보하는데 좋은 패턴일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반적인 스니커즈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 부스트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을 해서 280을 신는 사람인데 이 녀석도 지금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딱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슬림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발볼에 있어서는 살짝 타이트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전혀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발 볼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타이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 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저는 지금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이 정도라면은 약간 두께감이 있는 양말만 신어도 꽤 타이트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쉐입의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보니까 연한 아이보리 컬러의 와 네이비 컬러의 수우시가 새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70년대에 구입한 신발을 꺼내서 신는 듯한 그런 레트로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모든 신발 브랜드들이 이런 레트로한 느낌을 재현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모델들 중에서도 이런 레트로한 느낌은 이 신발이 상당히 위쪽에 랭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레트로한 느낌의 신발을 신으면 기능적인 부분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도 뭔가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씩은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즈감은 반업 정도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힐슬립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로우컷 모델이고 뒤꿈치 내부에 별도로 뭐 쿠션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신발끈 구멍을 이렇게 끝까지 사용을 한 상태라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힐슬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살짝은 힐슬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발을 들었을 때 잠시 후에 신발이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만 느껴질 뿐이지 뒤꿈치가 많이 더그덕거려서 불편하다라는 정도는 전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신발끈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묶지 않고 구멍을 한두 개 정도 푸신다면은 그 상태에서는 조금 더 힐슬립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쿠션은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아니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걸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뭐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뭐 장시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스나 컨버스에도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을 가진 신발들이 많이 있고 그 모델도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느낌에 익숙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정도의 쿠션 느낌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신발이 가벼워서 그런지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일리로 신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신발은 접할 때마다 가성비라는 단어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신발의 가격은 19,000원이에요. 19,000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한 이런 디자인이 어떤 스타일에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발의 가격이 얼마든 이 신발을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 신발은 가성비가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같은 10만원짜리 신발이고 그 신발이 너무나 이쁘다고 해도 본인의 뭐 패션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다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신발이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가성비는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같은 어떤 반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신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그냥 뭐 평범한 면바지에 신었지만 정장에 신든 청바지에 신든 슬랙스에 신든 어떤 옷에 매치를 해도 잘 받쳐줄 수 있는 디자인이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킬샷2 레더 모델에 신고 있는 느낌, 사이즈감은 이 정도로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쿠션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일체감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광범위한 활용성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망설이지 말고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신다면 실패의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게 부분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 사이즈의 킬샷2 레더의 무게는 309g 나오네요. 네, 309g이면 두툼한 고무솔을 사용한 신발치고는 괜찮은 무게라는 생각이 들고 신발을 신으셨을 때도 전혀 뭐 무게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밥같은 신발 나이키의 킬샷2 레더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고요. 이 신발을 보다 보니까 제 채널도 앞으로 이렇게 막 튀고 현란한 느낌보다는 정말 밥처럼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해놓고 뭐 내일부터 단발머리 가발 쓰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킬샷.